에르고 스탠드 무조건 써야 돼요. 신티크 24, 27, 막 이런 것들. 신티크 자체를 책상에 붙여야 돼요. 안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. 제일 편한 자세는 신티크가 이렇게 되게. 일반 다른 모니터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흔들리는 게 적어요. 이걸 확실하게 밑으로 딱 책상하고 붙여버리면은 어떤 스탠드든 어떻게든 해서든 이걸 이게 붙여버려요. 그리고 보통 이 상태로 작업 많이 하거든요. 책상에다가 이게 붙여서. 그래서 이게 팔을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다고요. 이게 제일 무난해요. 안 흔들려. 어떤 스탠드를 쓰더라도 붙여야 돼요. 이게 안 흔들리게. 그리고 원래 에르고 스탠드도 써보면은 요렇게 쓰게 나온 거예요. 에르고 스탠드도 신티크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. 하여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책상에도 올려놓고 신티크가 이렇게 책상 밑으로 신티크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게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돼요. 에르고 스탠드도 똑같아요. 그래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. 다른 스탠드도 여기다 책상에다가 여기를 붙여버리면은 흔들림이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야죠. 100에서 한 80, 90은 사라진다고 봐야죠, 흔들림이.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어떻게 뭐 모니터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상에 딱 요 부분 무조건 닿게 그렇게 해서 쓰면 돼요. 그리고 흔들림이 많이 사라져요. 그죠. 그렇게 안 하면은, 누르면은, 뭐, 쑥 들어가거나 흔들리거나, 무슨, 내가 잡아놨던 각도가 틀어지거나, 막, 그렇게 돼버리니까. 네, 에르고 스탠드는 그 세웠다 눕혔다 하는 게 너무 편해요. 이 너구리 보내주세요, 너구리 머리띠.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귀엽고. 버튼님, 어서오세요. 이 처음 오는 사람도 놀랄 텐데. 보던 사람들은 괜찮은데. 처음 온 사람. 귀가 저렇게 원래 작았던가요? 이게 큰데 내 머리에 써서 작아요. 원래 큰 건데. 부가부카님 어서 오세요. 원래 큰데 보통 사람의 얼굴에 한두 배가 되니까 이게 한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원래 이거 애들이 쓰는 거야. 머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겨우 집어넣었어요. 머리띠 빵꾸입니다. 빵꾸 쫄았어. 응? 빵꾸? 응? 응? 왜? 빵꾸? 카메라 안 보이나? 이게? 빵꾸? 왜? 간식 달라고 아까부터 계속 쪼르고 있어. 응? 나는 뱃살 만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만져서 좀 안타깝겠다. 응? 사사보다 귀엽죠, 제 얼굴. 이 머리띠까지 해서 더 귀여워요, 지금. 그지? 이 푸시럭 소리 나니까 올라오는 거 봐. 지금 먹을 건가 하고. 야, 빵꾸. 니 먹을 건가 싶어서? 응? 얼굴을 믿지 말고. 자, 이쪽 보면서 인사. 사람들한테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빵꾸입니다. 손도 흔들어. 안녕. 여러분 안녕.